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제가 어제 신병철 기자님이랑 통화하다가 여러분들 소름이 끼쳤었어요. 신병철 기자님이랑 통화하다가 소름이 끼쳤는데 뭐가 소름이 끼쳤냐면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걸 신병철 기자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민 선생이 이사 가다가 6개의 이삿짐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쵸? 그래갖고 저도 옛날에 이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어떻게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6개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근데 이거를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이때가 2013년이에요 2013년이면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그쵸? 2013년에 박근혜 정부였고요. 이때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님 여러분들 그 글 옛날에 글 쓰신 거 보면요. 국정원이 조국 장관님과 조민 선생을 사찰한 게 나와요. 아니. 조민 선생과 조국 장관님이 사찰한 게 나와요. 국정원이 2013년도에 조국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선생을 사찰한 게 나와요. 그게. 그럼 사찰했다는 것은 조민 선생이 이사 가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조국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장관이 표창장 깐 거 보여? 알아요? 박지원 장관이 표창장, 박지원 그 당시에 의원이 표창장 깐 거.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표창장이랑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표창장 원본이랑 깐 거랑 달랐어요. 기억나세요? 박지원 원장이 깐 거랑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깐 거랑 각도가 달랐어요. 각도가. 조선일보는 그 표창장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지원 원장이 본인이 입수했다는 표창장의 그 직인 파일이랑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깠다는 직인 파일이랑 각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추리가 되냐면 제가 또 추리 잘하죠. 검찰이 여러분들 윤석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윤석열 검찰이 국정원 개혁할 때 조남관이가 신현수 조남관이 국정원 개혁단장으로 갔었어요. 어디까지 제 추리입니다. 어디까지 제 뇌피설인데 2013년도 국정원은 조민과 조국 장관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있죠. 그러면 조민양 이사 갈 때 박스가 6개가 없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삿짐 박스가. 저는 국정원이 이 박스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 박스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박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국 장관과 그의 것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검찰이 갖고 있던 표창장 원본이 조선일보로 흘러갔다고 하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쵸? 조선일보는 그 표창장 원본을 어디서 입수했어요? 검찰이 주지 않은 이상 그걸 어떻게 입수해요? 그렇지 않아요? 박스가 6개가 잊어버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했다는 건 분명하고 조국 장관과 조민 선생도 사찰했다는 게 나와 있었고 그거를 국정원이 분명히 사찰했다는 증거가 있고 이삿짐이 없어졌어요. 누가 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짓을. 이거는 엄청난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국정원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개혁할 때 압수수색 할 때 국정원의 압수수색 물품에 바로 민간인 사찰에 조국 장관님 거와 조민선님께 있어서 검찰은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갖고 왔었고 그 압수수색 물품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표창장이 있었고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가는 순간 분명히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해서 이미 검찰은 사전에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박지원 원장의 표창장 직인 파일과 조선일보가 발표했던 직인 파일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 직인 파일이 어디서 나를 밝혀야죠. 저는 이건 기획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국 장관님 책에 맞아요. 조남관, 즉 서울대 후배인 조남관이 나를 찾아와서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만류했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조국 장관님 책에 대학 후배인 조남관이 나에게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만류했다. 국정원 개혁단 개혁위원으로 갔던 게 바로 검찰의 조남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고 저는 그래서 어제 신명철 기자님과 이거 어디까지 뇌피설입니다. 좀 증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능력으로는 잡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개의 박스가 그때 국정원의 압수 물품을 좀 조사해 보면 돼요. 누군가가 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국정원에서 어떤 압수물들을 갖고 갔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는 조국 장관님과 조민 선생의 사찰 파일과 압수물품이 분명히 이 사라진 6개의 박스가 검찰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민 선생의 이삿짐 사라진 6개는 국정원을 거쳐서 검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거기 안에 있었던 조민 양이 잃어버렸다는 바로 표창장.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첫 표창장을 재발급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조민 양이 이사도 중에 박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을 재발급을 신청한 거예요. 이걸 박스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을 재발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박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을 재발급을 신청한 거거든요. 이게 2013년 일이에요. 제 추리는 그래요. 똑같이 2013년에 발생한 거예요. 국정원 사찰이 2013년에 일어났고 조민 선생의 이사가 2013년이었고 박스가 없어져서 재발급을 신청 부산 의전원 재발급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 재발급을 신청을 했더니 없어진 걸 알고 재발급을 신청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신병철 기자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정경심 교수님의 얘기랑 맞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미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면 조국과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줄 알고 사전에 국정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 6개의 박스가 저는 검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혹이지만 지금은 의혹이지만 너무 의심들을 들어가는 왜 어디서 조선일보는 그 원본 파일이라는 직인이 어디서 났을까? 그만 봐도 검찰의 정보가 바로바로 흘러나가는 게 조선일보인데
박지원 그 당시에 의원과 조선일보가 발표한 직인 파일은 달랐거든요. 조선일보는 어디서 그게 났을까? 그걸 밝혀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제 내피설입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기획사건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조국 문재인 하면 검찰 개혁, 그리고 이미 검찰은 준비하고 있었던 카드를 쓴 것이다. 검찰이,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 표창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성애나 그쪽 최성애의 그 스탠스를 보면 알잖아요. 정경심 교수와 그렇게 사이좋고 조민양에게 용돈을 주던 최성애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고, 이거는 누군가 기획에 의해서 최성애의 어떤 학력 위조나 횡령 그런 것들을 다 검찰은 이미 여러 가지 첩보를 위해서 갖고 있었고, 최성애가 갑자기 태도를 바뀌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동양대는 이미 이 표창장에 관해서 이미 회의를 하고 있었고 검찰이 기획하고 최성애가 사실상 검찰의 합법인 노릇을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조국을 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느낌은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2013년 국정원 문제부터 이거를 잡으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 그러니까 국정원 국내 파트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정치검찰들까지 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저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더 의혹을 하나 풀 수 있는 좀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알다시피 기자고 저도 언론사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퍼즐을 점점 맞춰 나가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실을 밝히는 시간으로 만듭시다. 네. 지금까지 제 내피설이었어요, 여러분들. 네.